우리 동네는 언제나. 안녕하세요. 저는 포항에서 그림 그리고 노래하는 종코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포항에 내려와서 이제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음악 활동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한데 어쨌든 노래 만들고 기타 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제가 부른 노래는 친구에게 라는 곡이고요. 제가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랑 연락이 끊긴 지 좀 됐어요. 몇 년이 돼서 뭐 하고 지내는지 궁금하고 이제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안부를 묻는 그런 곡입니다. 이 노래를 이제 또 주변 사람들한테 들려줬더니 너무 슬프다. 30대에 접어들었구나, 저한테.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곡입니다. 사실은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 가끔 이렇게 만났을 때 어디 계세요? 했을 때 이제 포항이 있다고 하면 되게 놀라세요. 포항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북 전체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대중음악이 특히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. 저는 본 적이 아직 없거든요. 특히 포항 안에서는 이제 씬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봐도 무관한데 음대도 없고 미대가 없으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없고 전시하는 사람도 없고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이 없으니 음악하는 아마추어가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명문대들이 많은데 음대 하나 정도는 만들어줄 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공연장도 생겼으면 좋겠어요. 작년 11월에 경주에 경북음악창작소가 생기면서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. 일단 제가 가장 큰 고민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녹음을 어떻게 할까 했는데 보통은 제 작업실에서 하거나 아니면 서울에 가서 하곤 했는데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좋은 환경의 스튜디오를 제가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더불어 이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뭐 사업이나 행사를 통해서 저도 얼굴을 많이 비출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습니다. 또 이 스테이지 054 영상 촬영을 또 오늘 진행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. 평소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. 이것저것 제게 도움도 많이 주시고요. 경북음악창작소 아직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셨으면 합니다. 포항 오시면은 다들 보통 뭐 물회 먹는다, 겨울에는 과메기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. 저는 물회를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먹는데 뭐 어디를 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가게마다 다 조금씩 조금씩 맛이 다르고 뭐 어딜 가시든 맛나게 드실 수 있고요. 바닷가를 요즘에 보러 오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지금 저 촬영하고 있는 곳이 영일대 해수욕장인데 이곳은 되게 사람이 많고 사실 좀 복잡한 공간이에요. 그래서 좀 한적하고 조용하게 바다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칠포나 월포 해수욕장 혹은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신항만까지 가시면 좋고요. 거기서는 이제 서핑을 하실 수 있게 되게 공간이 잘 돼 있어요. 또 아니면은 요즘 드라마 촬영지로 핫한 이제 구룡포에 가셔서 구룡포 바다를 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.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한 주제와 내용은 일단은 제가 산책을 할 때 주로 듣는 곡들 그리고 이것들의 주제는 일상적이고 포항에서 바다 산책하실 때 여행 오셔서 밤에 듣기 굉장히 좋은 곡들인데 루시드 폴의 바다처럼 그렇게라는 곡이 있고요. 이 곡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다와 연관된 일상의 이야기를 가사로 연결하면은 가장 완벽한 곡이 아닐까 생각하고요. 이 곡은 이제 얼마 전에 발매된
요즘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수풀의 산책이라는 곡이 있어요. 말 그대로 제목도 산책이고 숲이든 바다든 어디를 걸을 때에도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발표했던 첫 EP의 1번 트랙인데 오도리 314-1이라는 곡이에요. 이 곡의 제목은 오도리 해수욕장 포항에 그곳의 주소를 따온 곡이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. 포항을 내가 상상해서 연주곡을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? 그 상상을 하면서 만들고 제목을 붙인 곡입니다. 이렇게 영상을 찍어본 건 처음이에요. 많은 스태프분들이 저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오늘의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음악, 더 나은 활동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도 굳이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좋은 공간, 더 멋진 곳에서 더 나은 사람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존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